겨울철 목도리입니다. 물결 무늬가 있는 겨울철 목도리입니다. 폭은 30cm 정도 됩니다. 길이는 저는 겨울에 목에 둘둘 말아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길이는 2m 정도 나옵니다. 실은 두볼 정도를 사용하였는데요. 한 볼로는 이렇게 저처럼 길게 하지 않고 가느다랗게 해서 길게 뜨면 한 볼로도 충분히 뜰수 있습니다. 겨울 목도리 떠보겠습니다. 실은 알리제 디바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3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사슬코 41코, 41코를 잡겠습니다. 기본 사슬코는 20코의 배수 플러스 1코로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뜨는 영상 소개하기 위해서 41코로 사슬코를 잡겠습니다. 41코를 떴습니다. 처음 사슬코 하나를 뜨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사슬 뒤쪽에 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처음에 기둥코를 세우는데요. 기둥코를 그냥 사슬 세 코를 뜨게 되면 여기 끝에가 많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저는 여기 끝에를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사슬코 하나를 떴습니다. 그 다음 한 길 긴뜨기를 그 다음 코에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 두 코에서 한 길 긴뜨기를 두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사슬의 뒤쪽에 바늘을 꽂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해서 한번뜬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한길 긴뜨기를 그 다음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5번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5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것을 5번 한 다음에 그 다음 코에서는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합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에서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세 코를 합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하는 것을 다섯 번 합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떠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하는 것을 다섯 번 해줍니다. 그 다음 코는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두 코를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번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을 걸어두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해서 바늘에 모아둔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세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하면서 세 코를 모아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을 걸어두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을 걸어둡니다. 그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모아두었다가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두 코에서 다시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떠서 바늘을 걸어두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그 다음 코에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코 다섯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다섯 코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부분처럼 이 옆에 올라온 것처럼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한 코에 세 개를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를 세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 코를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 하는 것을 다섯 번 해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다섯 코를 떠줍니다.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코와 그 다음 코두 코를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두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뜬 후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에 모아둔 것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나머지 두 개도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첫 단이 이렇게 곡선이 지는 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은 사슬코 하나를 뜨고 뒤로 돌려서 떠가면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단을 떴습니다. 짧은뜨기 한 단을 코 늘림이나 코 주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떠왔습니다. 그리고 무늬단을 뜨겠습니다. 사슬코 세코 떠주고 뒤로 돌려서 첫 코는 사슬코 떴고요.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밑에 단에서 다시 한 번.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가 이렇게 곡선이 지어서 여기 곡선이 진 부분에 꼭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두길 긴뜨기 하나를 하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두길 긴뜨기를 지금 한 곳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다시 넣어서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두길 긴뜨기를 지금 두길 긴뜨기를 같은 곳에 넣었는데요. 이곳에 다시 한번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합니다. 다시 사슬코 하나,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한번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밑에 코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하면서 다 뜨지 않고 두 번만 뜬 다음에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하면서 다 뜨지 않고 마지막 한 가닥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뜨면서 이렇게 바늘에 두길 긴뜨기가 세 코가 모아졌을 때 바늘에 실을 감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밑에 단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사슬코 하나,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사슬코 하나, 다시 한번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이렇게 무늬가 산이 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되어 있는 맨 위에서는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를 세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곳에서는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두길 긴뜨기 하는 것을 세코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곳이기 때문에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서는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 하나 뜨는 것을 세번 해줍니다.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 하나 떠주었고요. 같은 코에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코에 두길 긴뜨기, 사슬코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코에서 한코 건너뛰고 두길 긴뜨기, 한 코, 그리고 사슬코 하나,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이쪽에 끝에서는
두길 긴뜨기를 밑에 따내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하면서 다 뜨지 않고 마지막 한 가닥 남았을 때 바늘에 걸어둡니다. 다시 두길 긴뜨기를 다시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코가 됩니다. 마지막 코에 두길 긴뜨기를 하면서 두길 긴뜨기에 마지막 한코 남았을 때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두길 긴뜨기가 두 개가 되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두길 긴뜨기로 구멍 무늬를 떠주시면 되고요. 양쪽 끝에서는 두길 긴뜨기가 모아뜨기가 되고 이렇게 올라온 무늬에서는 두길 긴뜨기와 사슬코 하나가 한 코에 세 개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곳에서는 밑에 단에서 한 코씩 건너서 두길 긴뜨기를 떠서 세 코를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무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에서는 사슬코 세 코, 뒤로 돌려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를 코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코 늘림이나 코 주림 없이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기둥코 세웠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늘린 부분에서도 한길 긴뜨기를 코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를 늘리지 않고, 그리고 코를 줄이지 않고, 밑에 단에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마다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은 두길 긴뜨기로 구멍무늬를 뜨고 그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두길 긴뜨기로 구멍무늬 뜰때 사슬코, 세 코, 그리고 뒤로 돌려서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서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두길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두길 긴뜨기, 사슬코 하나, 두길 긴뜨기를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서 두길 긴뜨기,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서 두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 다음 코는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그리고 무늬에 맞춰서 한 코에 득일 긴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를 세번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다시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하는 것을 세코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다 뜨지 않고 하나 남았을 때 이렇게 한 가닥 남았을 때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득일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를 한 다음에 다 뜨지 않고 다시 바늘에 한 가닥 남았을 때 걸어둡니다. 다시 득일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한 다음에 이렇게 세코 득일 긴뜨기를 모았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그 다음 득일 긴뜨기는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하나와 사슬코 하나를 세번 떠주시면 됩니다.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다시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를 같은 코에 떠주고 다시 한번 득일 긴뜨기 같은 코에 떠주고 사슬코 하나 같은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를 세번 떠주면 됩니다. 다시 득일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다시 득일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득일 긴뜨기를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득일 긴뜨기. 사슬코 하나, 그 다음 득일 긴뜨기를 두코 모아서 떠줍니다. 밑에 단에서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 한코 건너뛰고, 득일 긴뜨기를 두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 그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를 코 늘림이나 코주림 없이 아랫단에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3개, 그리고 뒤로 돌려서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한 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구멍 무늬와 한길 긴뜨기 단을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뜬 다음에 마지막 단을 뜨겠습니다. 처음에 단을 떴을 때첫 단에 한 길 긴뜨기 떴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짧은 뜨기로 떴습니다. 마지막 단은 짧은 뜨기로 한단 뜨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짧은 뜨기를 뜰때 이렇게 구멍무늬로 떴던 것처럼 모아뜨기 했던 곳에서 모아뜨기 해주시고 코를 늘리는 곳에서는 똑같이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짧은 뜨기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짧은 뜨기를 하나씩 뜨면서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곳에서는 두 코를 모아 떠주시고 한 코에서 코늘림을 했던 곳에서는 짧은 뜨기 세 코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멍무늬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뜨고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코 짧은 뜨기를 하지 않고 바늘에 걸어두고 두 번째 코 다시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한 다음에 코를 늘리던 곳에서는 한 코에 짧은 뜨기 세 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합니다.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곳에서는 모아뜨기 했던 코양 옆에 하나씩을 같이 떠서 세 코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한꺼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코를 늘렸던 곳에서는 한 코에 짧은 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두 코를 모아서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짧은 뜨기로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 한길 긴뜨기도 똑같이 모아뜨기 했던 곳에서는 모아뜨기, 코늘림 했던 곳에서는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무늬가 아니라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데, 모아뜨기 했던 곳과 그리고 코 주림을 했던 곳에서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두 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사슬코 떠 있고요.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한 코에 짧은 뜨기 3개를 했었던 곳까지 와서 가운데 코에 짧은 뜨기 3코를 떴던 것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 긴뜨기 3코를 합니다.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세 코,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코를 세코 모아뜨기 했던 곳에서는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코양 옆에 하나씩 해서 세 코를 한 코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하면서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한 번만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각 코에 하나씩 다시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세 코를 했던 곳에 가운데 코에도 다시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두코 모아뜨기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로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떠준 후에 실을 잘라줍니다. 실은 여기 짰던 실 사이사이에 넣어주어서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멋스럽게 할수 있는 머플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는 얇은 미니 머플러를 떠 보았고요. 한겨울에 뜰수 있는 머플러는 길고 넓게 떠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